금난초입니다. 예쁘네요. 그쵸? 옆에도 나 있어요. 처음 보았어요. 우리 산에서는 올해 처음 봅니다. 금난초. 분류는 아스파라거스목 난초과 은대 난초 속입니다. 자꾸 선명하게 나오지 않네요. 살짝 비트니까 나오네요. 원산지는 아시아이고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렇습니다. 서식지는 산지에서 서식합니다. 응달이나 나무 그늘. 이곳은 나무 그늘인데요. 응달이고요. 그렇죠? 멋지네요. 저 뒤쪽에도 있고요. 친구가 앞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어버리기 전에 달려왔어요. 개화기는 4월, 5월입니다. 결실기는 6월이고요. 선명한 노란색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금난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소리 들리네요. 조금 전에 올라올 때, 무슨 새인가요? 곤줄박이 말고 짚바구리가 옆에 있더라고요. 꽃잎은 세 장으로 퍼지면서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요.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보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난초와 비슷한 식물에는 은난초와 은대난초 등이 있습니다. 예쁘네요. 뿌리 줄기는 짧고 뿌리는 몇 개가 길게 옆으로 뻗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옆으로 뻗어서 옆에 옆에 이렇게 있어요. 금난초는 보면 항상 어느 산에나. 다시 올까요? 이 친구한테로. 네. 꽃은 활짝 벌어지지 않아요. 이 친구는 활짝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면. 제가 못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알수 없으나 네 금난초를 보고 있습니다. 새소리도 정겹고요. 이곳은 방장산입니다. 네 이곳은 이렇게 평상이 놓여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곳입니다. 음악회도 하고 아이들과 여기에서 프로그램 체험 자연물 이용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있네요. 금난초가. 자, 다시 감상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해요. 잘 보일 때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잘 되나요? 꽃말은, 그렇군요. 주의, 경고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요? 네, 빨리 찍고, 예, 접고 내려가겠습니다. 금난초 알아보았습니다. 금난초야, 잘 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꼭 여물어야 해요. 안녕.